보람이 TV. 자, 우리 맛있는 정식을 만들어 볼까? 자, 먼저 첫 번째 요리 만들어 보자.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거니까 이 빵을 꺼내 보자. 그래, 빵을 꺼내서 자, 토스트기에 구워 보는 거야. 토스트기에 넣어서 아, 다 됐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네. 자, 접시에 올려놓고 여기에 버터를 꺼내야 돼. 자, 맛있는 버터 나라. 버터를 두르고 자, 여기서 꺼내서 발라보자. 맛있는 식빵 됐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필요해. 식빵엔 빵이 두 겹이 필요하거든. 자, 여기엔 맛있는 잼을 바르는 거야. 바르자. 초코잼. 맛있는 냄새. 이제 후라이팬에 구워야지. 먼저 올리브유를 두르고 그 다음 고기를 구워줄 거야. 멋있는 고기. 고기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겠지? 여기에 넣고 불을 켜자. 잘 구워지는데? 이제는 양배추를 썰 차례. 자, 칼로 썰자. 그리고 여기에 예쁘게 데코를 하고 빵을 올려놓고 아까 썬 이 고기와 양배추를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자, 그 다음엔 아까 또 구웠던 빵을 위에 올려줘야지. 됐어. 맛있는 냄새. 완성. 맛있는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식탁에 올려놓고 다음 요리를 또 만들어 보자. 다음 요리는 뭘 만들어 볼까? 바로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스파게티 맛있겠다. 좋아. 그럼 스파게티 소스, 달걀 이걸로 지금 만들어 보는 거야. 스파게티용 긴 냄비가 필요하겠지? 이 냄비를 자, 불을 켜고 데핀 다음에 물을 부어 넣어줘야 돼. 자, 뚜껑을 열어서 물을 부어야겠지. 자, 생수통 가져와서 콸콸콸. 좋아. 그 다음엔 여기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자. 슉! 좋아. 아주 잘 끓고 있네. 면이 아주 잘 익고 있어. 보글보글. 자, 면을 이렇게 자, 빼보자. 아주 맛있는 스파게티 완성이야. 양념도 위에 잘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맛있는 달걀을 올려줄 거야. 자, 달걀이 여기 있네. 달걀을 꺼내서 자, 포크로 톡톡 됐다. 노른자가 잘 올라가 있네. 여기에 놓고 좋았어. 그 다음 요리는 바로 맛있는 닭고기 덮밥이야. 자, 쌀을 여기 밥솥에다가 잘 놔야겠지. 네솥을 꺼내서 쌀을 이렇게 놔두고 좋아. 자, 이제 밥솥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켜보자. 맛있는 백미 치사 완료. 좋아, 기다리면 밥이 다 될 거야. 그 중간에 후라이팬에 닭고기를 구워야 돼.
올리브유를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 맛있는 닭고기 준비. 자, 굽자 굽자 굽자. 놓고 노릇 노릇 익어라, 노릇 노릇 익어라. 짠, 이렇게 삶기도 좋아. 이제 야채도 자를 거야. 맛있는 피망 됐다. 우유랑 피망이 완성됐어. 이제 접시에 밥을 좀 퍼서 세팅해 볼까? 자, 됐다. 다 퍼다. 그 다음 아까 잘 구운 닭고기를 얹고 맛있는 야채도 얹으면 닭고기 덮밥 완성! 우, 정말 맛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소스, 닭고기 추가 먹을 소스도 완성! 됐다. 이제 여기에다가 세팅하자. 식탁에 뿅! 좋아. 아주 맛있는 닭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아주아주 맛있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도시락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해. 짠! 계란말이 전용 후라이팬에 이렇게 불을 위에 얹고 굽는 거야. 짠! 돌돌돌 말려 맛있는 계란말이가 완성되지. 이제 연어를 잘라서 구울 거야. 어디다 굽냐면 바로 여기 있는 오븐에 구울 거야. 자, 오븐 팬을 빼서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제 눌러보자. 동작 완료. 맛있는 냄새. 아주 잘 익었어. 이번엔 야채를 잘라서 이렇게 맛있는 야채말이를 만들었어. 당근하고 오이. 도시락통에다가 잘 세팅해야지. 여기 밥을 풀 거야. 자, 예쁘게 담아보자. 도시락이니까 잘 담아야지. 맛있는 밥을 담았고 이번에는 아까 만든 이 야채말이랑 이 달걀말이랑 오븐에 구운 생선까지.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아, 냄새 좋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의 음식을 완성했어. 닭고기 덮밥이랑 샌드위치랑 스파게티 도시락까지. 정말 맛있는 점심이야. 와우. 냄새 좀 봐. 오, 샐러드까지.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까지 준비해 주는군요. 맛있게 먹자고요. 신난다, 신난다. 우와. 좋은데? 자, 그럼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까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 정말 최고의 식사야. 자, 오늘 바비의 주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바비의 주방 놀이 세트예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예쁜 바비가 있고요. 바비 인형이랑 소품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와,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있네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리도 나고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우리 집에 있는 전기레인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완성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조그만 소품들도 넣어줄게요. 타일도 넣고, 이렇게 컵도 넣고. 이야, 좋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비와 미찌가 무슨 놀이를 했나요? 1번 쇼핑놀이, 2번 공주놀이, 3번 요리놀이.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